누구랑 오셨어요? 박형규 왔습니다. 두 분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 기억하십니까? 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대학교 때 그 몇 년도예요? 저 3월 29일. 아, 제가 태어난 게 두 달 전이네요. 그럼 지금 원래 잠깐만 42년 차신 거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누가 들이대셨나요? 누가 들이대셨나요? 누가 먼저 드시셨나요? 아버님 먼저 주세요. 어떻게? 그냥 끌렸어요. 같이 끌리셨어요? 네. 정말요? 둘이 같이 끌리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떨어져 계세요? 그러면 오늘 두 분이서만 오신 거죠? 네.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아들이 보내줬습니다. 평소에 박수! 아들이 땡큐! 평소에 그 저 영탁이를 어떻게 뭐 좀 응원해주고 계셨었나 보죠? 그럼요. 누가 더? 둘이 똑같이.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드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이런 데 가고 있습니다. 공연 중? 예, 제작 제작 PD님이요? 언젠가 모두? 아드님과 또 만나서 저도 좋은 일에 한번 등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두 사람 두 분 와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케이. 자, 또 한번 어떤 분들을 배워볼까요? 네. 자, 어떤 분들을 한번 배워볼까요? 자, 오케이. 저기 누가 손을 격하게 흔들고 있어요. 여기. 오케이. 자, 여기. 오케이. 자, 오케이. 안녕하세요. 자, 누구를 보셨습니까? 와이프 왔습니다. 언제 만나셨나요? 2003년에 만났습니다. 2003년. 어디서? 대학교에서. 누가 들이댔나요? 잠깐만, 아닌 것 같은데? 대학교 맞아요? 아니, 99년에 만났어요. 자,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 99년이에요, 2003년. 99년. 여기까지 한번 가겠습니다. 농담이고. 네, 농담이고. 자, 그러면 오늘 원래 몇 주년이신 거예요? 올해 19주년 차입니다. 아, 네. 와, 19주년.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나요? 네. 저희, 오늘 이 자리에 끌려오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같이 두 분 다 응원해 주신 거죠. 아, 어떤 모습에 저를 또 응원해 주고 계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귀여우세요. 남편은요? 귀엽죠. 남편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 따로 왔을 때.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 대략 여기까지 한번 가겠습니다. 두 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내한테 네, 평소에 못했던 말 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또 같이 하면 좋잖아요. 사랑한다 혹은 뭐 비전을 좀 이렇게 쓰게 됐더라고. 저희 와이프는 오늘 소원성 체험이에요. 너무 많이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리고 또 공항을 말고 또 이렇게 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형님.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잠깐만 해주세요. 오케이, 어서 오세요. 자, 오케이. 이제 차곡차곡 공연을 해 나가면서 제가 조금씩 더 발전하는 인터뷰 분들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커플 만나봤는데, 일단은 왜요? 잠깐만요. 왜?
제가 지금 내려가, 내려가기가 조금 한 번만, 오케이, 한 번만 너무 격하게 소개 좀 주셔서 제가 한번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올릴게요. 자, 오케이. 아이고, 어머님,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잘 뵙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뵙겠습니다. 자, 누구 두 분 부부시겠죠? 네, 언제 처음 만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1970... 어디서? 뭐 뭐냐? 선 보셨어요? 선? 선을 어디서 보셨는지 기억하세요? 다방에서 만났어요. 다방 이름 기억하세요? 수다방, 수다방. 처음에 만나셨을 때 두 분 느낌 어떠셨어요? 뭐라는지 잘 안 듣고 처음에 만나셨을 때 그 어머님 느낌이 어땠어요? 아, 이 여자 내 여자다. 이 여자랑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하셨어요? 참 좋았어요. 나 옷은 여기 맞겠다 싶어가지고 참 좋았어요. 살아보니까. 네. 맞으세요? 네. 같이 왔는데. 아드님. 아드님 결혼하셨나요? 축하하세요. 자, 카메라 한 번. 너무 미남이세요. 이쪽 보셔야 돼요, 형님. 여기, 여기. 어떻게 좀,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44세입니다. 형님 지금. 형 가야지, 이제. 네. 네? 자, 아무튼, 아버님, 어머님을 이렇게 아드님이 좀, 오시고 왔는데, 아드님께서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좀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니, 아버님 잘 모셔주시고, 좋은 공연에, 이런 아주 양질의 공연에 자주 모시고, 모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왔습니다. 작년에도?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열심히 활동해갖고, 이 공연을 계속 할 수 있게 할 테니까, 매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아드님이 부모님 모시고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 아 참. 잠시만요. 잠시만. 저기 고재근 Y2K가 고재근 씨가 있으시네요. 야 여러분 고재근 씨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카메라. 네. 재근 씨 마이크를 한번 제가 한번 내려갈게요. 아이고. 이것만 인터뷰만 하고 저는 노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근 씨.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나이트리 고재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후배가 이렇게 지금 막 뛰어노는 거 보니까 좀 되게 기특하십니까? 너무 기특하고 정말 너무 축하합니다.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는데 축하합니다. 재근 형하고는 종종 술도 많이 마시고요. 형님이 되게 차분하시고 박식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인생에 많은 조언들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이런 면에 있어서 너무 많이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형님 중에 한 분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또 모셨고 여러분들 재근이 형 노래 사랑의 카우보이 사랑의 카우보이 사랑의 카우보이 많은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이렇게 영타 콘서트에 와서 이렇게 정말로 많은 팬들이니까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제가 오늘 너무나 뿌듯하고 앞으로 영타이 훨씬 계속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구호 같은 거 있나요? 구호 같은 거 있어요? 고재근 오늘 포 자, 영타 포 미사자! 네,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습니다. 재근이 형이 왜 여기서 나와? 자,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기 때문에 이제 공연 한번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